아, 예, 드림 브레이커나 한번 해봅시다. 어차피 해야 되니까. 꺼보지. 대충 하지. 이거요. 딱 봐도 100층, 못해도 100층까진 가겠고. 잘 나와야 한 90층 선이거든요. 원래 기본, 낮은 캐릭터들이 한 70대? 괜찮다 싶으면 한 80대 나와. 와, 지금 말도 안 되는 게 90층. 100층 간 캐릭터가 하나도 없었던 것 같은데. 90층 대가 진짜 빡세거든.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. 90층 대가 은근히 빡세더라고. 과연 아델노프는 언제 될 것인가? 다음 주 패치 때 나오려나? 보스는 너프 당할 것 같고, 사냥도 어떻게 보면 별로 좋지, 생각보다 좋지 않다고 할까요? 인식보다? 뭐 그냥 보면은 괜찮은 편인데, 인식 대비 안 좋은 거지. 캐릭터 자체는 괜찮은 것 같아. 다른 캐릭터에 비해 탭이 좋긴 하죠. 맞는 말이지. 오, 너층 올라가면 사라지냐고? 한번 해봐. 맵 넘어가면 사라지나? 아니, 캐릭터가 이거는 좋던데. 아, 오, 너 넘어오네. 이거는 안 넘어오더라고. 아, 여기 넘어오네? 왜 사냥할 때는 안 넘어오던데. 하드윌에서 윌 같은 데에서 이거 써보신 분 있나요? 넘어가나? 반대편으로 넘어가면 안될것 같은데? 야, 제가 확인하는 게 제일 빠른 건가요? 오케이. 안 넘어갈 것 같아가지고. 얼마나 맞지? 길드 스킬까지 쓰고 해볼까? 귀찮은데 하지 말까? 그냥 대충 할까? 어, 이제 한방 안 나기 시작하네. 와, 이 스킬이 은근히 세다. 이 스킬 이름 뭐냐? 크리에이션 200%. 와, 테리토리도 은근히 세구나. 세다. 이것도 은근히 세네, 스킬이. 별로 안센것 같아 보여도. 은근히 세네. 아, 크리에이션이 24였구나 보네. 20억대 뜨는 게 크리에이션이네. 갑자기 여기서 맥댐이 풀린다. 그럼 난리 나지 않을까, 게임이. 그리고 게임을. 아, 그럼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? 그럼 차라리 타스를 올려줄까요? 제일 좋은 방법? 맥댐을 풀기가 좀 부담되면은 차라리 타스를 늘리고 퍼댐을 줄이는 게 제일 낫잖아요. 캐던슈터처럼 겉마만 무릉처럼 만든다. 그러면 억울하지 않을까요? 겉마만 그렇게 해주면 할 거면 다 해줘야지. 선영 주력 F. 아들 내가 처음 했을 때 오차만스는 좀 자주 튕기던데 요새는 고쳐졌나 봐. 68초. 보스 스킬만 쓰면 되나? 뭐 비약까지 먹으면서 하긴 좀 그렇고. 네방 때려야 돼? 와, 크리에이션이 크리에이 디션인가요? 크리에이션 진짜 세다. 더 크리에이션
크리에이션 드론 한 방인데 데미지가 4배 이상 나나보다. 10억대 100억대는 안 줄 것 같아. 아, 그냥 원킬로 몬스터가 죽는 건가? 데미지를 좀 보자. 크리에이션 데미지? 그러면 진짜 모르겠네. 와, 타수가 무지 높아 보이네. 몇 타수냐? 한 50타수 됐는데 여기 한자루당 2번 공격한다고? 소드 하나당? 소드 하나당 2번 공격이 뭐지? 이제 최종됨을 올릴 때가 됐습니까? 90층인가 보다. 아, 근데 최종된 지속 시간도 꽤 괜찮다. 기는 100층이다. 90층하고 100층하고 나고 101층부터 달라지는 거라 비슷할 것 같은데. 그러네. 포인트도 안 썼나. 더 올라가 봐요. 아닌가, 101층 못 깰 것 같은데. 여기까지인 것 같은데. 아, 빡세네. 확실히 안 까진다. 아, 미쳤네. 원래 101층이 이랬나? 200층 내가 이러고 있었나? 와, 여기까지. 억지로 스킬빨로 밀고 나갔었거든. 스킬 잘 쓰면 210까지는 갈 것 같은데. 아, 이게 가는 게 의미가 있나 근데 어차피. 다음번에 도전을 못할 텐데. 와, 안 까져. 그만합시다. 스킬 쓰면서 억지로 가면 110층까지 되겠군요. 아, 내가? 안 까지네? 여기까지 합시다. 103층 클리어 남 합시다.